하나, 둘, 셋, 야! 아니 이번 달에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구려. 걱정하지 마요 할멈. 내가 폐지를 더 많이 주어서 돈을 벌면 되지요. 에휴, 그래서 언제 돈 벌어요? 에휴, 안 되겠다. 나도 폐지 줍는 걸 도와줄게요. 아유, 괜찮아요 할멈. 다 늙어 가지고 뭐 폐지를 줘. 할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집에 있는 건 심심하기만 한걸요. 우리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어차피 텔레비 보는 것밖에 할게 없는걸요. 아이고 세상도 무심하시지. 우리 부부에게 4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를 한번 안 내려주시고. 아유 할멈 그렇게 심심하면 따라와도 좋은데 폐지는 내가 줄테니 리어카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알겠어요? 아유 알았어요. 아유 할멈은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꽃답게 이쁘다니까. 아유 왜 그래 늙어서 주책이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 달 월세를 무려 1시간 30분이나 밀리셨다고요. 예? 아유 아유 집주인 양반. 아유 우리가 금방 은행 가서 빼오려고 했쥬. 1시간 30분이면 예? 알바를 가도 6-7천원은 본다고요. 예? 아유 미안하네. 아유 바로 돈을 주겠네. 미안하네? 돈을 주겠네? 아니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요? 집 쫓겨나고 싶으세요? 예? 제 집에서 돈을 내고 사시면 저는 이 집 주인이니까 존댓말을 하셔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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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인가. 아유 자네는 우리보다 한참 젊지 않는가. 어째서 우리가 존댓말을. 아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통해. 없는 우리 집 가구를. 빨리 입금해요. 에? 좋은 말 할 때 알았어요?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했어. 입금할게. 아이씨 재수가 없을라더니. 할멈 우리가 좀만 더 젊었더라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방금 그런 일을 당했더니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그러면은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기서 쉬고 나 혼자 폐지를 죽고 빨리 월세를 내야 되니까 갔다 오겠네. 아유 몸 건강히 조심히 갔다 와요. 차 조심하고. 할멈 그럼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요. 아이고 우리 할멈 밥 먹이려면 폐지를 주어야지. 어휴 이거 뭐야. 아유 처음부터 대박 났네. 아직 이렇게 쓸만한 물건인데 이걸 왜 버렸지. 아니 요즘 것들은 아유 아낄 줄 모른다니까. 아유 으차. 아유 이거 세탁기까지. 아유 이 정도면 오늘 10만원을 벌겠는데. 어휴 그리고 이 양동이도 주워볼까? 아니 강아지 아니야? 아니 강아지가 많이 배가 고픈가? 아휴 나도 오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아휴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인데 너가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떼어줄게. 맛있게 먹으렴. 아이 기분이 좋다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잖아. 어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말을 안 해요. 어, 아니 정말이냐? 어휴. 할아버지가 잘 살려주셨으니까 저도 은혜를 갚을게요. 아유, 아니다, 괜찮다 얘야. 무슨 강아지가 나를 도와준다고. 아유, 파이팅 가려. 할아버지, 이건 일급 비밀인데 여기 뒷산에 예쁜 꽃이 자라고 돌과 우물이 있는 곳에 젊음의 온천이 있어요. 어? 젊음의 온천? 아, 그럼요. 젊음의 온천에 몸을 조금만 담그면 젊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강아지야? 그럼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것도 처음 보는구만. 아유, 그나저나, 젊음의 생물이라. 허허허허, 이것도 믿어도 될런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아이고, 분명히 여기에 댕댕이가 이쯤에서 젊어지는 온천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산속뿐인걸. 아니, 이게 무슨, 뭐야? 나무 안에서 빛이 나잖아. 어이, 여기에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건가? 아니, 뭐야? 어? 나무 안에 몸속에 들어가죠? 아니, 여긴 뭐야? 응? 아니, 이런 곳이 있었던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진짜! 그 강아지 말대로 여기 온천 같은 게 있잖아! 이게 바로 그 젊어지는 온천인 건가? 그럼 아까 그 강아지 말대로 몸을 조금만 담그면 내가 젊어진다는 거지? 웃자! 어? 어어어! 어이, 뭐야? 아니, 뭐야? 어이,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뭐야? 어이, 진짜 강아지 말대로? 어? 진짜 내 몸이 건강해져 버렸잖아! 진짜 풀풀 난다고! 어? 허리도 잘 펴주고 말이야! 어휴, 내 몸이 너무 가벼워서 미칠 것 같아! 어휴, 정말 그 강아지 말대로! 어휴, 내가 젊어졌잖아! 이거 할멈한테 빨리 말해줘야겠어! 할멈! 할멈, 할멈! 어이, 내가 정말로 20살 그때 그 청춘으로 돌아왔잖아! 어휴, 정말 내 몸이 맞아, 내 몸이 맞다고! 할멈한테 이거 빨리 말해줘야겠어! 할멈, 할멈! 할멈! 누구요? 에? 할멈, 나 모르겠어! 나야, 나! 아니,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이 이 할머니한테 이 할멈 할멈거리고 젊은이가 말이야, 남의 집에도 이렇게 마구마구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할멈 나야, 나. 어? 이념엔, 응? 자네 이념에는 우리 남편 이름인데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아유, 할머니라고 놀리는 거야 뭐요? 아이, 나 모르겠어, 나. 어? 바로 나라고 젊었을 때 나. 어? 어? 할멈, 나야, 나. 나 젊어졌어. 어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감이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네. 그래, 우리 결혼기념일 5월 28일이잖아 그리고 할멈, 할멈 엉덩이에 점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어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당연히 자네 남편이니까 그렇지. 어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옷도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고, 이 냄새도 우리 남편 냄새인데. 아이, 그럼 할멈 나야, 나. 아이, 정말 당신이요? 그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니까 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젊음의 온천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오늘 강아지를 도와줬는데 그 강아지가 젊음의 온천을 가보라더니, 어이, 정말로 진짜이지 뭐야? 어? 아이, 그러면은 몸을 담글수록 젊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아이, 그럼. 아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오,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젊음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저 쭈구리 알아봉탱이가 젊은 사람이 됐다는 거지? 할머니에게도 그래서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어. 그 물에 내가 몸을 담그고 젊어진 다음에 물을 전부 다 퍼서 사람들에게 팔고 부자가 되는 거야! 우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당장 출발해야겠어. 난 부자야. 여기가 그곳인가? 저기 있구만. 여기가 내 돈이 될 온천이라는 거지. 일단은 이 물을 팔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을 담궈볼까? 호이기야! 이렇게 온천에 몸을 오래 담그면 더욱더 젊어지겠지? 이야! 아, 한 시간은 있어야지. 아, 좋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유, 할멈, 이 근처라니까, 어? 빨리 따라와. 아유, 천천히 좀 가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젊지 못해가지고 아유, 그렇게 빨리 못 걸어요. 할멈, 이제, 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우리 다시 젊어져가지고 어? 신혼 때처럼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고. 빨리 따라와. 아이,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 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 여기 이 나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아니, 나무 안에 피메토노가? 아이, 그럼, 그럼. 바로 여기야. 여기가 바로 젊음의 온천이래. 아니, 여긴 뭐 신기하게 생겼어요. 왕! 응애! 어이? 응애! 어이? 어이, 할멈! 아니, 응애! 아니, 누가 여기다가 아기를 버렸는데요? 아니,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아이를 버리다니! 아휴, 일단 이 아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할멈은 젊음의 온천에 들어가서 젊음을 되찾으라고. 아유, 알겠슈.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유, 할멈 됐어. 아유, 여보. 할멈, 정말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왔구만. 그러고 보니까 아니, 내 목소리도 되찾은 것 같고. 내 손이 이제 이렇게 마구 점프를 해도 아니, 뼈가 안 아파. 우리는 다시 젊어진 거라고. 아니, 진짜네요. 하나도 안 아파. 아니, 할멈. 일단 할멈. 우리 한번 껴안을까? 뜨겁게 말이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젊어지다니. 이것만이 마치 꿈만 같아. 에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이런 행복을 맛보겠어요. 우린 정말 특별한 일을 겪은 거라고요. 아니, 할멈. 아니, 여보, 어쩌면 말이야. 그 강아지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자식도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이를 그 천사가 내려주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깊은 산 속에 아이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젊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아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 젊음에 온천을 누가 안다고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와 우리가 젊어진 만큼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자 꾸려. 알았어요. 아가야, 이리 온. 응예. 아니, 근데 여보, 어디서 누구 닮지 않았어 이 아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주인을 좀 닮은 것 같네요. 어쨌든 아기니까 우리가 잘 키워줄게. 따라오렴. 아야. 응예.